얘가 더 큰 것 같은데. 길이가? 아니, 이 넓이가. 통 자체가 얘보다 더 커 보여. 얘는 이렇게 위로 자라는 타입이고, 이거 봐. 이쪽을 이렇게 오므렸잖아. 얘는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. 어, 진짜 커. 이게 안에 다 생긴 건가, 이제? 애가 좁아서 이렇게 컸나 봐. 거기를 뽑을까? 어? 거기를 뽑을까? 에이, 그냥 더 좁은 데로 자라겠지 뭐. 애들이 좁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찌그러진 느낌이. 어차피 얘네 못 먹는 애잖아. 근데 너무 큰데? 그게 구멍 뚫린 애나, 저기, 까만 똥 있는 애들, 그런 애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돼. 얘 이렇게 유난히 연하다. 여기는 넓다. 하나하나 살펴볼 때, 그 벌레 똥하고, 구멍 뚫린 애들은 유심히 다시 한 번쯤 봐줘야 돼. 이거, 이렇게 생긴 애는 그때 그 칼슘인가? 뭐 준 거지? 그거 해조 추출물 영양제 주면. 영양제 그 주면. 개가 까매. 그러니까, 개가 그 색깔이야? 여기 이쪽은 넓은데? 여기 이쪽은 간격 넓게 했지. 저기 앞에 부분만 좁게 하다가. 그러니까 그냥 뭐, 좁은 애는 좁은 애대로 크겠지 뭐. 아이고, 모두 자랐네. 잘 자랐네. 얘네 나중에 북주게 해줘야 되나? 여기는 저거 뽑을 거 없는데? 하나씩 했나 본데? 어, 어떡해. 나방 있어, 잠깐. 이 안에. 죽은 거 같은데? 살은 거 자나? 여기 알 까놨나 보다. 죽었어? 응? 죽었다. 그럼 여기 나중에 알이 생긴다는 거거든. 어머, 따가워, 따가워. 벌써? 오우, 많이 컸다. 약 뿌려서 있는데. 하얘, 완전. 괜찮은, 안 보이는데, 아직? 보이진 않는 것 같아. 굉장히 딱 보이진 않지. 왜 죽었을까? 니 뼘으로 몇 센치 되나 한번 봐봐. 이걸 뼘으로 어떻게 재?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을 재보면 너무 넓잖아. 뼘으로 안 돼. 네. 6뼘쯤 네 뼘은 몇 센치야? 모르지. 여기서 여기 7cm 되나? 여기서 여기면? 아, 저 나비, 하얀 나비 다닌다. 제 옛날부터 다녔는데. 몰라, 몇 센치인지. 따가워. 따가워. 배추가, 잠자리다. 잠자리는 괜찮아? 왜 안 날라가? 잠자리가 자나 봐. 이거 물음병 의심됐던 거는 괜찮아? 정상인데? 아까 지나왔는데 몰랐어. 근데 해조 추출물을 주니까 그 까만 게 남아있다? 괜찮나?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데. 어. 야, 이 안에다 물을 심었어? 그때 거기 물음병으로 뽑았잖아, 하나. 무는 물음병이 없어? 그리고 까만 게 다 남아 있는데?
이거 지금 다 오물인 거 아니야? 오물였지. 이제 된 거지. 와, 근데 진짜 튼튼하게 잘 자란 것 같아. 근데 이제부터는 그 가장 무서운 게 무릎병보다 이제부터는 진딧물이지. 진딧물 약은 진짜 쳐줘야 돼. 치는 사람은 한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친다는 사람도 있고,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친다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이 안에서 생기는 거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이게 이제 켜켜이 오므라들잖아. 그러니까 진딧물 방제를 지금부터는 잘 해야 돼. 약 언제 줘야 돼? 그저께 줬으니까 일요일 날이나 한번 줘야겠지? 주말에? 애 다 오므렸어. 벌레는 없는 것 같은데? 응? 유심히 봐야 돼. 내가 한 마리 잡았거든? 한 벌레? 응. 밭 전체에서 한 마리면 뭐 훌륭하지 뭐. 그치. 거미줄 있다. 거미줄도 없애야 되나? 장갑을 안 껴서 못 만지겠어. 장갑을 왜 안 가져왔을까? 응? 그러게. 깜빡했네. 이것 좀 어떻게 떼주고 싶은데? 뭘 떼줘? 거미줄. 떼줘야 될 것 같아. 이 나비 네. 어떡할 거야? 아, 저 흰나비. 저게 알 까놓는 놈인데. 그래서 어떻게 잡아? 이거 벌레 생기는 거 아니야? 거미줄은? 거미줄은 괜찮아. 벌써 겉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했다. 떡잎 같이. 이제 다 오므라들었지. 이건 비행접시 수준이 아닌데 지금. 거미다. 근데 불암사모랑 황금배추랑 지금은 구분을 하기가 거의 구분이 안 돼. 차이를 못 느끼겠어. 작년에 심은 청고마비는 구분이 됐었거든? 얘가 황금배추지? 그래서 지금 두 줄만 불암이고. 전혀 모르겠는데. 아, 근데 저게 불암사모가 더 빨리 오므라지는 것 같은데? 그런가? 이 봐봐. 얘 지금 오므라진 거 아니야? 오므라든 것 같아. 얘는 펼쳐져 있잖아, 아직. 얘 지금, 얘 한번 봐봐. 오므라지네, 지금. 이거? 응. 오므라지네. 속에다 영양제를 쳤더니 속이 이렇게 까맣게 묻는다? 전화 좀 해봐야 되겠어. 이게 맞는 건지. 아우씨. 해조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까맣더라고. 아니, 모양이 좀 다른데? 그 해조 추출물만 해도 2만원 주고 샀거든. 돈 엄청 들였어. 2만원이나 줬어. 건강하다니까. 주문 좋지. 근데 올해 날씨 때문에 애들이 부실할까봐 영양제 준 건데. 자기야, 구분이 간다. 어떻게? 아, 얘네는 지금 이렇게 길게 벌써 여기서 오므라들잖아. 얘네는 아직도 펼쳐져 있잖아. 그냥 넓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옆에 놈이 못 자라서? 아니. 그게 아니야.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도 약간 모양이 얘랑 살짝 다른 거. 얘는 많이 오므라들었는데? 그치. 그쪽이 봐봐. 지금 입 모양이 달라. 그쪽에서 여기 봐봐. 펼쳐져 있지? 얘가 더 큰 거 같은데? 길이가? 아니, 이 넓이가. 통 자체가 얘보다 더 커 보여. 얘는 이렇게 위로 자라는 타입이고, 이거 봐. 이쪽을 이렇게 오므렸잖아.
얘는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. 얘는 봐봐. 전체적으로 애들이 우물어져 있어.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구분이 가는 것 같아. 어, 무가. 어,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이 무속가에 들 때 되지 않았나, 이거지. 어디 보자. 지금. 얘는 하나인데? 두 개지. 어디야? 여기 있잖아. 있어. 요거, 요거. 아. 볶아 먹어야지. 그치. 그러니까 걔는 세 개씩이나 있잖아. 그러면, 아휴, 오늘 속을까? 이거 잠깐인데? 아니, 속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속은 후가 문제지. 속가서 바로 해야 되는데, 할 시간이 되냔 말이지. 어우, 이 감자 너무 신기하게 컸는데? 와, 많이 올랐다. 감자가 내려. 자기야, 엄청 싱싱해졌어. 그러니까 이 감자를 뽑으냐, 물을 뽑느냐.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, 이거지. 감자 나도 아깝잖아.